탑 가족 여러분, 예, 잘 지내셨죠? 예. 아유, 저녁은 드셨어요? 야, 제가 강의도 못 하는데, 오늘 이 성공 가이드북 이 강의를 하라고 제 이름이 써져 있어서 한달 내내 제가 아주 굉장히 힘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 그냥 뭐 뒤에서 서포트만 해줘도 이게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안일하게 했는데, 제가 강사로 선정되고 보니, 어떻게 해요? 제가 또, 해봐야지. 그쵸? 그래서 우리 김정남 본부장님께서 너무 강의를 스무스하게 잘하시는데, 저는 강의는 저분이 만들어 놓으면 갖다 쓰기는 해요. 잘 써요. 기획의 1인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아, 이게 스폰서가 없이는 이게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이런 일이구나를 새삼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삼천포로 빠졌다 서울로 갔다 하셔도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원래, 그게 저의 컨셉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한다면은 실수를 해도 웃으면서 좀 넘어가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줌으로 화면으로 여러분을 이 없이 저 혼자 막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도 버벅될 것 같고 아주 제가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저의 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애터미를 알기 전에는 부천 중동에서 학원을 20년 이상 운영을 해왔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8년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애터미를 떠나서 제가 하는 일 외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관심을 둘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학원을 외국어 학원도 하고 아이들 입시 그 보습까지 했는데, 진짜 잘될 때는 학생 수가 500명을 육박했고 선생님들만 해도 3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년 이상을 그렇게 하다 보니 계속 그렇게 된건 아니고, 정말 피크 때한몇 년은 그 정도로 학생 수가 육박했는데, 그래서 저는 대물림까지 하려고 저의 속마음은 학원 그 자리도 처음에는 임대로 했지만, 제가 이제 악착같이 일해서 샀어요. 제가 자가로 다 하고 이걸 자식들한테까지 물려주려고 내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 새벽부터 밤중까지 힘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돈은 좀 어느 정도 벌고,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자유는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비우면 안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선생님들한테 맡겨놓고 갔다 와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텐데 믿업지가 않은 거죠.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IMF가 끝나더니, IMF 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IMF가 끝나더니 인터넷 광 케이블이 막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광 케이블이 깔아지니까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유명한 강남의 강사들이 인강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수가 정말 추풍 낙엽처럼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열정이 식는 거예요. 열정이. 제가 열정하면은 제가 시체거든요. 열정 빼면. 그런데 열정이 식다 보니까 이제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시점에, 저는 이제 탁구장으로, 제가 이제 외국어 학원 자리를 탁구장으로 오픈을 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탁구 치고 이제 건강하게 논다 생각하고 탁구장을 만들었고요. 탁구장을 2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부터도 몸 생각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배드민턴 치는 중에 강사분이 저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근데 원장님 집에 제가 부업을 시작했으니 좀 써달라 그래서 6개월 정도 썼어요. 그래, 알았어, 써줄게, 이랬지.
그런데 그분이 전업한다는 바람에 제가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한 번만 들어봐 주고 왜 자기가 전업을 하면 안 되는지 얘기해 달라 그래서 그러마 하고 제가 갔던 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 노정구 크라운마스터님이 본부장 시절이었어요. 2016년 6월입니다. 정확하니. 그래서 제가 가서 듣게 됐고 거기에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소득의 종류에 놀랐어요. 제가 하는 자영업은 제가 돈을 투자하고 선생님들 모집하고 학생들 모집해서 가르쳐서 제가 얻는 소득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직장인이다 싶으면 그분들은 월급장이죠. 내가 시간과 나의 노력을 투자해주고 받는 월급. 그런데 그 두 종류는 그만두면 수입이 제로잖아요. 그런데 이 수입은 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3대까지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런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노단장님 얘기를 들을 때 그분이 6년 반쯤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소득이 5억이 넘더라고요. 종합소득 때 신고한 금액이. 그래서 제가 뭐지? 나는 학원을 20년 이상을 해도 제가 5억을 신고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 3억 5천 정도가 가장 많이 신고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성실하게 신고한다는 게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일을 했길래 5억이 넘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팔아야 이 돈이 저의 수당으로 잡힐까요? 그런데 자기는 애터미는 팔려 나가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저런 일이라면 내가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나도 한번 이 사업을 시작해 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됐고요. 또 우리 강영희 하지점 총장님께서 또 국장 시절이었어요. 성실하게 우리 김정남 본부장님 팀장 시절에 저한테 잠깐 왔었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몰라봤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우리 저 김정남 본부장 스폰서님이 너무 많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폰서님들 너무너무 기라성 같은 스폰서님들이 많으셔서 위로는 정말 너무너무 멋진 우리 스폰서님들 백성옥 총장님도 말할 것도 없죠. 너무너무 멋진 우리 한상희 총장님, 뭐 서재영 총장님 할거 없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들 계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제가 시간표가 써 있어서 이걸 오늘 하루 한 시간 정도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맡은 부분이 보니까 오늘 이 사업 설명하고 STP하고 후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탑산화에서 너무 멋진 이 북이 있잖아요. 이 가이드북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잘 애용을 하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상황은 없지만 그걸 교과서 삼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신규도 계실 테고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는 어떻게 후속을 했고 어떻게 STP 어떻게 사업 설명을 해서 저의 파트너를 애터미로 한분한분 소개를 했고 진행을 했는지 이 과정을 여러분께 좀 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네, 일단 STP 사업 설명인데요.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됐습니까? 네네. 아니요. 됐어요. 여기 됐어요? 제가
성공 습관의 코어인데 이 성공을 하려면 성공 습관을 해야지 성공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 성공을 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제품 애용이잖아요. 일단 나한테 먼저 팔고 마트 체인지를 하는 거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제대로 이 사업을 이제 하려면 이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써보고 내가 먼저 나한테 팔고 좋고 싸고 좋으면 일단 경험해 보고 내가 이거 괜찮네 이거 사업으로 해도 괜찮겠네 싶으면 일단 미팅에 스폰서들이 와서 들어보라 할 거예요. 그럼 미팅 와서 참석해 보고 또이 사업은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미팅을 이제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소비자를 만들게 되고 먹여보고 발라보고 하면서 이 소비자를 만드는 과정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비자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STP, 이 후속이 들어가야 돼요. 사업 설명이. 사업 설명을 할때뭐 회사 거창한 사업 설명이 아니라 내가 뭐 짧게는 5분, 10분, 15분을 이분을 꾸준히 어떤 분을 한 분을 내가 사업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성의를 많이 보이셔야 되고 밀착 가이드를 하면서 신뢰 쌓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업 설명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계속 소비자만 많아도 안 되고 소비자와 사업자를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하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는 내 파트너를 내가 욕심에 아무것도 체험시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로 사업 설명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100이면 정말 90%는 다 집에 간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과정을 중요시 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정은 뭐냐? 내가 이분이 천천히 다가가라는 거예요. 신뢰 쌓기 먼저 하고 제품 애용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보상 플랜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해주고 초벌 구이를 조금씩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알아듣는다 생각하면 이제 스폰서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하라 하잖아요. 호일러라 하면, 잠깐요. 이게 안 넘어가네. 넘어갔네. 잠깐만요. 네. 일단은 이제 이 여러분들의 고객이나 사업에 관심이 조금 생긴 분들한테 이 STP를 이 STP를 해야 되잖아요. 사업 설명도 하고 회사 얘기도 하고 회사의 동영상도 좀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그 SBS 블루베리 그런 동영상 같은 걸 많이 보여주게 하시면서 조금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알게 된 상태에서 스폰서를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뭐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월간 유지비도 없다 이러면서 이 애터미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열었을 때 이제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하여서 스폰서한테 미팅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팅을 붙일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도 실수를 제일 많이 한게 그거예요. 제가 성질이 되게 급하거든요. 네.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사업자 될 만한 분을 초대해 놓고 스폰서님 이분을 좀 초대했어요 해 놓고 앉혀 놓고는 제가 끼어들기 대마왕이었어요. 전혀 처음에는 이 네트워크를 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저의 열정에 이끌어가지고 제가 실수를 가장 이게 한게 뭐냐면 스폰서님이 모시고 막 이렇게 와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딱 가만 앉아 있다가 그냥 치고 들어가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크나큰 실수가 제가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치고 들어가서 제가 사업 설명한 사람 치고 남아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이거는 내가
ABC 법칙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초대하실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초대할 분의 이력을 스폰서님께 톡으로나 전화로나 만나서나 전달을 하셔요. 스폰서님, 이분은요, 어떠한 일을 했고, 이분이 어느 연대고, 지금 직업을 다른 걸 찾고 계시고, 이분의 애터미 농도는 요 정도 됐고, 이걸 말씀을 해 드린 상태에서 모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스폰서님이 어느 정도 이분에 대해서 다 알고 얘기하는 거와 전혀 뭐가 없는 상태에서 가면은 이거는 미치지. 왜냐면 아무 준비 안 된 초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스폰서님이 그분에게 계속 둘이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분이 얼마나 시간 지루하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려면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분도 지루해. 왜 저분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묻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꼭 스폰서가 이 호일러를 쓰실 때는 스폰서한테 이 B자가 이 A자에 대해서 이 C 초대받은 자가 컨슈머잖아요. 내가 부딪히고 그럼 스폰서한테 다 설명을 해준 상태에서 초대를 하셔라. 이제 호일러는 여러분들 여기 책자에 다 나오셔서 보셨죠. 뭐 하버드 대학교 호일러 교수님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까를 연구를 한 결과 전문가나 제3자 이런 어떤 일의 전문가가 설명을 하거나 제대로 이 일에 앞서가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나의 인맥은 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성함을 따서 호일러 법칙이라고 이렇게 명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ABC 역할이 있어요. 호일러의 법칙.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했는데 내가 브릿지, 다리 역할을 잘 하셔야 여러분이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수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 정보를 주고 스폰서님께 설명을 하게끔 이렇게 세 명이 모였다 칠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이런 분이에요. 왜냐? 이분이 저도 저의 파트너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초대를 하면은요, 본인이 없어요. 전화번호로 나가고, 또 카톡 보내고, 그분은 앉아서 듣게 하고, 스폰서 열심히 얘기하는데, 본인은 딴짓해. 그러니까 그 초대받은 자가 되게,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 시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여기 데리고 와놓고, 지는 딴짓하고 있다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기분 좋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가 많은 과정이 그래요. 일단 초대가 됐으면은 이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서로 인사 주고 받을 때 뭐 차면 차 뭐 무슨 간단하게 주고 받을 이런 기본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님이 이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은 B는 나는 브릿지 역할 하는 나는 정말 핸드폰도 절대 무음으로 해놓고 받지 않아야 되고 초집중해서 이분이 정말 자리도 배정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센터에 저희도 모시고 오면 이분이 문을 향하게 앉혀놓으면 안 돼요. 문을 등지고 앉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에는 누가 열고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을 향하게 해놓으면 여는 사람 다 보면 흐트러지거든요. 자세가. 그리고 이게 집중을 하다가 누가 오면 고개 돌리면 벌써 딴 데로 가고 있어. 그러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리 배치며 이런 것도 다 사전에 계획하에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이 이제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초집중해서 그 시자가 제대로 사업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설사 스폰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틀리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건 아닌데 하고 끼어들어 봐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스폰서가 아주
그 초대받은 자가 그 스폰서를 무식하네 이렇게 하면서 호일러가 되겠습니까?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사 잘 못했다고 해도 나는 나중에 내가 저 위치 가면 나는 이럴 때 이런 말을 해야지. 그리고 딱 가만 다물고 계시면 돼요. 조용히. 그렇게 해야지 이 초대받은 자는 저 스폰서가 틀리게 얘기했는지 뭐 맞게 얘기했는지 크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냐? 애터미의 애린이잖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스폰서를 꼭 집어준다고 얘기하다가는 다 낭패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만 하지 않고 제대로 집중해서 듣는다면 정말 멋진 사업자로 여러분 파트너가 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사업에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될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간혹 이제 이게 있어요. 간혹 나이가 어리고 본인 뭐 가족이거나 친구 있을 때 야, 마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동생들이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막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둘다 국장인데 국장님 이러고 불러야 되는데 야, 이리 와봐. 막 이렇게 하면 벌써 그 초대자 받는 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렇게 하고 또 무슨 여러분들의 주위 인맥이 어떤 회사 회장님이거나 뭐 어떤 장이거나 어떤 단체에 그런데 그분을 너무 높여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폰서를 높여놔야 되는데 그분을 너무 높여 스폰서 앞에서 아 이분은요 어디 회장이고요 막 하면 뭐야 스폰서가 지금 이게 바닥에 깔려서 지금 하라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벌써 스폰서를 깔보게 되는 거예요. 왜그 스폰서 앞에서 그분을 절대 높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그분은 지금 애터미를 알아보러 처음 이제 알아보러 온 거잖아요. 아무리 밖에서 회장이고 돈을 억수로 버는 분이었을지라도 애터미에 오면 애린이에요. 스폰서가 훨씬 몇 년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밖에서 아무리 큰 돈을 벌었을지언정 애터미를 압니까? 그런데 그분을 막 스폰서 앞에서 높여버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니, 사업하는 우리는 깨갱해야 돼? 이건 진짜 안 되거든요. 요런 거 작은 실수 하나라도 여러분이 꼭 머리에 심고 여러분 파트너를 초대하고 우리 스폰서를 항상 존중하고 예, 꼭 그런 분들을 그렇게 저기 스폰서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둘이 있을 때는. 그런데 세 명이 같이 있을 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매일매일 들려요. 근데 이 초대를 할 때도 이 사업 설명을 할 때도 있잖아요. 장소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이 코로나로 지금 모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일 좋은 장소는 저는 센터라고 봐요. 센터 오시면 작게 둘, 셋 미팅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밖에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가서 얘기해 보세요. 마스크 끼고 해야 되지. 또그 어떤 고객분이 만약에 영업장에서 사업 설명을 한다고 칠게요. 손님 오면요, 그냥 깨져요. 얘기하다가 완전히 맥이 끊어져가지고 낭패, 낭패. 제가 특히 제일 싫은 고객이 누구냐면 식당 주인이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데 식당으로 부를 때 환장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손님이야, 어서 오세요!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여태 했던 거요, 다 잊어먹고요. 그분도 깨져, 저도 깨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들어서는 절대 성공하기 어렵고요. 사장님이 조금 관심을 두시고 시간을 좀 내세요. 언제가 편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무슨 요일에 어떤 시간이 편하다 그러면 그때 센터로 오십시오. 그때 제대로 30분을 듣더라도 그때 집중해서 듣는 게 낫겠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온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장소도 되게 중요해요. 커피숍도 남들 눈치 보여요. 그리고 오래 계속 막 떠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센터는 어때요? 아니면 그 집으로 가든지.
누구 우리 집으로 오라 하든지 좌우지간 옆에 방해를 안 받는 쪽으로 가야 돼. 만약에 집으로 갔다면 강아지 키운 집도 또 많죠. 강아지가 또 멍멍 짖어대고 그러면은 또 끊겨. 그러면 차라리 집에다가 방에다가 강아지는 가둬놔. 그리고 거실에서 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분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초대됐을 때막 카다로 피면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하면 카다로 보면서 듣진 않아요. 그게 분산이 됩니다. 카다록은 집에 갈때 이런 제품도 있고 이렇게도 있으니까 하고 그때 나갈 때 들어야 돼. 들어올 때는 정말 스폰서의 미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여러분 중간 브릿지 역할을 여러분이 잘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초대받는 사람을 절대 홀로 두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초집중해서 그분한테 공경받았다는 느낌을 들게, 내가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들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모셔다 놓고 막 아무렇게나 대하면 그분이 굉장히 마음 상해요. 그분의 인생을 망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분이 제대로 안내를 했더라면 정말 임페리얼까지 갈수 있는 분이 저의 한순간의 실수로 그분의 인생도 나락으로 그냥 이 애터미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하면서 인지를 하면서 안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거절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거절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여기 이제 우리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는 걸 제가 예를 들자면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거나 뭐 현재에 관심이 없거나 사업 시킬까 봐 걱정이 돼서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바빠서 이 거절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아닐 때도 거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적절하게 잘 얘기를 해주셔야 돼. 과거에 안 좋은 다단계 그런 게 있다 하면은 또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천천히 신뢰 쌓기 먼저 가야 되고 또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하면 아직은 그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전혀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내가 뭐 크게 아쉬운 건 없었지만 노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노는 게 힘들더라고요, 놀아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성 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렇게 조금 그런, 그냥 주위에 동생들이 또 이렇게 좀더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들이 3대까지 상속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면 뭐 합니까? 이거 좀 알아봅시다 하고 내가 도와달라고 들어가시는 게더 좋아요, 그런 분은. 그리고 이제 사업 시킬까 봐 이렇게 거절하는 분은 그냥 필요한 물건, 좋은 물건 싸게 쓰게, 예, 소비자 이것만 일단 다가오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나의 감정이 안 좋을 때는 그 신뢰가 일단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신뢰를 회복하는 건 뭐냐? 그냥 뭐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천천히 다가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챕터로 넘어가자면. 후원, 후속이죠. 이 사업은 저는 애터미를 봤을 때 후속이 답이에요, 사실. 아무리 사업 설명을 잘하고, 만나고, 초대하고, 공을 어마무시하게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후원이 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머물다가 떠나가는 걸 많이 느끼고 보셨을 거예요. 저도 또한 처음에 이 정도면, 이제 사업으로 가겠지? 판매사 갔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팀장 갔으니까 이제 본인이 알아서 뭐 꾸리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게 한 순간 그분이, 신뢰가 식기 시작하면서 집으로 결국은 가는 사태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한번 나와 맺은 인연은 끝! 끝까지 함께 간다.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후속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금방 다 알아듣는 것 같아도 집에 가면 또 마음이 달라지고 또 마음이 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있다 하면은 오늘 신나게 얘기하고 뚜껑 열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봬요? 한 이틀 뒤 가면은 도로암이 탑을 댔어요. 고무줄 딱 당겨놨는데 딱 놔버리면 어떻게 돼? 제자리로 딱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이 오늘은 알아들었지만 한 24시간, 48시간 지나면 그 들은 걸다 잊어버려요. 식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48시간 안에 처음 만났을 때또 만남을 가지셔야 돼. 그러면 미팅을 잡으셔야 돼. 미팅이, 그때 시간 없어요. 그러면 딱 펼쳐놔. 월요일은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 금요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떤 시간이 좋습니까? 여기서 하루만 더 택해보세요. 하면서 약속을 하면 그분이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얘가 시간 없다 그러면 혹시 그거라도 집에 갈까 봐. 아우, 그래. 그럼 나중에 시간 날때 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분은 집에 다 가지, 절대 사업자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분을 반드시 함께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봐주지 마세요. 봐주는 게 그분이 사업을, 5년 안에 내가 로얄 마스터까지 갈 사람을 이 사람 평생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를 하거나 내가 애터미 얘기를 할 때는 전화로는 약속만 하셔요.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급해도 내가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명단 작성하려다 보니까 몇년 동안 연락 안한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를 얘가 하면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있죠?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절대 전화로는 안부를 묻고 약속을 하면 처음에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의 동태만 살피고 물으세요. 그 사람의 정보를 캐내셔야 돼. 어떤 식으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이, 나도 바쁘게 지냈어. 뭐 하고 살았어? 뭐 어때? 자식은 어때? 이렇게 하면 이 집이 좀 어렵구나. 자식이 아직 취직 못했네. 뭐 이런 계획이 다 나오겠죠. 그러면 집에 와서 만나고 다음에 그래 또곧 보자. 그리고 헤어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해놔. 이 사람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얼마 있다가 또 전화를 해. 그래, 아들 취직했어? 이렇게 내가 얘가 관심이 있구나 하면 너는 뭐 해? 난 바빠. 하면 그때 한두 번이나 세번 만났을 때, 나는 이 애터미 얘기를 이제 슬그머니 해도 되고요. 일단 그것도 소비자로 네가 필요한 물건 마트 체인지만 해줘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막 얘기를 해다 보면 피해. 그 뒤에는 전화도 안 받아. 전화하면 왜안 받지? 본인이 이제 그렇게 저질러 놓고 본인이 상처받아. 내가 이게 애터미 한다고 그래서 얘가 나를 피해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다 후원을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석세스 세미나 1박 2일을 못 가지만 그래도 세미나 이럴 때 들어봐. 뭐 굿모닝 애터미 들어봐 하면서 톡을 보내주고 또 요즘엔 줌이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줌을 깔아서 나의 적은 줌부터 들어오게 해보셔요. 그렇게 하면서 5명도 하고 2명 1대1로 줌도 해보셔요. 저희들이 이제 다줌 어떻게 하는지는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줌을 깔아주고 이런 신세계도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의외로 5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줌이 뭔지 몰라요. 왜냐? 전혀 이런 시대를 살지를 않았고, 전혀 줌을 안 한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고 생각지도 않고, 뭔 그런 게 있어요? 얘기해. 그런데 이런 걸 깔아주고 하잖아요? 되게 궁금해하고, 자기가, 나는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나 이런 것도 할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얼굴이요. 되게, 이쁘게 잘 나오죠? 제가 이게 노트북을요, 세상에 본부장이 갈 때까지 제가 노트북이 없이 사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줌이 많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노트북을 사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밤에 집에 가서도 굉장히 라인 라인마다 줌 미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있어요. 아, 이렇게 공동 호스트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하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초대자를 굉장히 즐겁게 해주세요. 아, 계속 센터든 나를 만나러 오건 스폰서를 만나러 오든 재미있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딱딱하면 오기 싫지. 그런데 굉장히 그 사람, 이제 그분을 굉장히 저희 성향 분석지라 그래가지고 저희 산하는 사람이 오면 사장님,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성향이 있는데 사장님 제가 한번 어떤 성향인지 알아봐 드릴게요. 되게 궁금해, 재밌어요. 그럼 체크를 하게 해서 그 성향 분석도 할줄 알면서 본인들이 오, 사장님은 얘 D, 이제 예를 들어서 D나 뭐 I 같은 경우는 I형이다 칠게요. 저희 하부에 ID형이 우리 양미향 본부장이에요. 근데 ID형은 어떠냐면 굉장히 즐거워요. 아주 여러분 그 킨텍스 세미나나 저기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도 우리 양미향 본부장이 국장 시절에 회사 세미나를 했는데 제품 강사로 배를 잡고 웃기고 막 들었다 놨다 한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I형은요, 되게 사람을 재밌게 하고 혼을 빼나, 혼을. 그런데, 아, 사장님, 너무 재밌게 사셨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잘하는 걸 칭찬을 하면서 계속 오게, 머무르게 하면서 계속 오게 만들면 또 그분이 한분 초대하고 두분 초대하고 하면서 사업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성향에 따라서 내가 스폰서한테 어떻게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지도 저희는 다 속도가 나와요. 아, 또 느리고 굉장히 느린 형도 있고요. 또 굉장히 꼼꼼한 형도 있어요. 그런 분은 그런 분에 맞춰서 딱, 아, 사장님 너무 신뢰 있게 살아오셨네요. 그러면 아,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아우, 사장님은 남 얘기를 엄청 잘 들어주시고 절대 남 기분 나쁜 얘기를 안 하실 분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아세요? 되게 궁금해, 재밌어해요. 그러면서 또 사람 마음을 녹이면서 무장 해제를 시키면서 이렇게 사업 비전을 밖에 이제 이렇게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저희들이 몸 공부, 마음 공부, 이 머리 공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실은 몸 공부거든요.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만 먹으면 뭐 하냐고. 몸이 가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가서 얘기를 하고, 이분이 쓰게 하고, 이분이 알아듣게 하는 게 저희들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133, 우리 애터미 이 탑센터에서 유명하잖아요. 133 법칙으로 일하라는 거잖아요. 하루에 세 사람을 3개월 동안 초집중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1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20%, 한 15명에서 20명은 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들을 잡고 또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서 안내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요새 지금 국장님들이랑 판매사뿐만 아니고 우리 본부장들도 그렇고 국장님들, 팀장님들 특히 거기까지 다 얘기를 다시 했어요. 우리 133을 다시 하자. 하루 3명은 반드시 3명 이상은 만나고, 3개월 동안 초집중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오토 판매사가 안 되는 사람은 이상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하루에 포인트도 정하자. 5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뭐, 팀장님이 좌우로 하루 10만 포인트씩 해내면요, 그냥 오토 판매사 돌아가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팀장님들 하부에는 어때요? 판매사님들 두분 이상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판매사님도 그 5만, 10만 포인트를 나누면 5만, 2만 5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파트너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뛰어보자. 이런 이
파트너십이 이 스폰서와 파트너가 제시만력이 되면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양자택이라고 하시잖아요. 양자택이 하셔라. 소비자도 잡고 사업자도 잡고. 그러면 사업 소비자 속에서 사업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소비자만 너무 막 얘기하기 힘들다고 나는 그래 좋은 물건 싸게 쓰게만 전달할 거야 하고 소비자만 팔려 나가는 분들은 조직이 안 나가죠. 근데 이 시스템에 아무리 플러그인 돼 있는 있어도 조직이 안 나가 파트너가 없으면 그런데 또 사업자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그래 한번 해보자 괜찮겠어 했는데 매출이 안 떠 뭔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매출도 떠야 되고 우리는 사업자도 같이 뽑아내는 양자택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후속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진짜 한다면 이 사업은 너무 재밌고 신나는 일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은 정말 자기가 집에 밥을 다 해 먹여가면서 네 다섯 명을 매주 그렇게 집에 데려다 놓고 그렇게 애터미에 푹 빠지게 애터미 온갖 제품으로 밥을 하고 고등어 구워서 먹이고 하면서 마음 사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파트너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으로 끈끈하게 또 이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안 나갈 수가 없게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이 책자에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 모소대나무라는 이 강의를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하실 때 모소대나무가 무언가 제가 그 인터넷에 이제 찾아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모소대나무가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뭐 4년 동안 이 싹도 위에 트지도 않고 이 눈만 내놓고 전혀 자라지가 않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 자라지가 않는 게 아니죠. 땅 속으로 엄청나게 뿌리가 건강하게 쫙 펼쳐지면서 뭐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불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이 튼튼한 이 뿌리를 내리게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다 뿌리가 됐다 했을 때 우물 틔우면서 싹이 나면서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루에 30cm 이상 이렇게 엄청나게 쑥쑥 자라서 이 어마무시한 이런 좋은 제목으로 쓸 수 있게끔 성장을 하는 게 모소대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사업이 모소대나무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돈이 안 되고 힘들죠. 굉장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여러분 파트너와 스폰서가 함께 나간다면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은 폭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멋진 스폰서님들 특히 탑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다 펼쳐져 있고 우리 스폰서님들이 밤낮으로 줌으로 엄청나게 또 후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좋은 시스템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룹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탑라인에서 함께 사업한다는 자체가 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공을 해 나가는 이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를 저희가 가이드북으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과연 가이드북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지 우리 팀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특히 다시 한번 가이드북을 정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인에서도 계속 가이드북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밖에 가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자를 컨택하고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만들어내라고 저희가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후원 소비자를 처음에는 하다가 그 다음에 부업자로 오다가 사업자로 됐다 하면 사업자는 내가 세븐코아 그러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븐코아를 실천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좌우에 각각 정말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함께 가는 세 명의 파트너를
이 만들어내는 게 세븐코어인데, 이 내가 만약에 팀장을 도전한다 그러면 좌우에 판매사가 두 명이 필요하잖아요. 두 명씩. 그러면 세 코드 정도를 만들어 놔야 그중에서 괜찮은 분을 두 분씩은 충분히 이 선택을 해서 내가 함께 커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코드인데 한 코드가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실패하는 과정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븐코어, 세명 이상의 복제 인간을 반드시 만들어서 여러분이 함께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이 끝까지, 임페리얼까지 가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김정남 본부장님께서 이 세븐코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사업 설명을 이걸 해야 되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STP하고 사업 설명을 딱 하는데 오! 내가 강의 지금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그거 제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더 긴장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임페리얼까지 가는 과정에 정말 저의 하부에 세 명의 이 코어가 완벽한 코어가 돼 있나? 제가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예요. 글쎄, 내가 완벽한 새 코어가 있나 싶은 거예요. 뭐 국장님들도 많고 팀장님들도 많고 밑에 판매사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진정으로 목숨 걸고 나와 함께 신뢰하면서 끝까지 가는 이런 내가 코어가 과연 있나? 이게 제가 뒤돌아봐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스폰서 코어에는 나 반드시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우리 스폰서 코어에 껴야 되잖아요. 제가 설명 성공하려면. 그래서 제가 그 다짐을 했고요. 저는 이제 저의 코어에 들어올 우리 파트너가 저를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오시는 파트너를 이제 또 후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또 우리 스폰서님들이 쟁쟁하게 끌어주고 계시고 이렇게 탑라인 전체가 세 개가 다 뽑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무 걱정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저의 맡은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 사업을 저는 시작한 지가 지금 올 7월이 되면 정말 5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할때 목표를 아침에도 이제 우리 어떤 부분에 가서 제가 잠깐 30분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업을 하시려면 목표를 세우고 하셔야 된다. 무작정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세우다 보면은 내가 언제 오토 판매사 들어가고 언제 국장 도전하고 언제 본부장 가고 리더스 가고 이걸 목표를 세우지 않고 마냥 뛰다 보면은 조금 내가 도전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요. 아유, 좀더 해가지고 가지요. 뭐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 이렇게 미루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목표에 타협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사업을 봤을 때 이거 정말 인계점을 통과하면 오토 판매사가 인계점인데 그 오토 판매사 인계점을 통과하려면 내가 1년 안에 오토 판매사에 완벽하게 내가 들어가야지 되겠구나. 이 목표가 첫 번째 목표였어요. 두 번째 목표는 제가 리더스 클럽을 언제까지 3년 안에 통과하고 본부장을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이게 두 번째 중기 목표였어요. 그럼 장기 목표는 이제 저는 로얄 클럽을 언제까지 가고 총장 도전을 언제 하겠다가 이제 장기 목표예요. 사실이 총장 정도 가면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밀려가면서 이제 임페리얼까지는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오토 판매사예요. 오토 판매사는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100%예요. 이 애터미 이제 이번 주 다음 수요일 날 보면은 오토 판매사 교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12번 판매사를 유지하시거나 6개월 안에 12번 찍으신 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 오토 판매사 교육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90% 성공자라고. 근데 저는 100% 성공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오토 판매사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은 내 팀원을 오토 판매사 만드는 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토 판매사 133만 제대로 활용하시고 저희 이제 6월 1일부터 ABR 코스를 저희가 또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복받은 여러분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저희도 ABR 코스를 정말 초집중하려고 그래요. 그것만 잘해도 엊그제 들으셨잖아요. 1년 안에 국장까지 가신 사람 노즈 마스터님이 하부에 5명 이상이 오토 판매사가 있대잖아요. 그런데 ABR 코스를 제대로 밟아서 하시면 정말 가능합니다. 제가 계산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셔서 133을 하시고 ABR 코스에 여러분의 파트너를 많이 일단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거든요. 초대하시고 여러분이 초집중해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사업은 뭐 승승장구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모질랜 강의지만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시간은 가긴 가네요. 네, 여러분 너무 들어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여러분 든든한 스폰서님들이 버티고 계시고 정말 이런 탑 산하에 계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너무 스폰서님들이 계시니까 걱정 말고 믿고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 여러분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시면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